자, 이제 우리 백파도는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완성인 건가요? 완성이죠. 이렇게 해서 첫날 가르쳐드린 달걀 후라이만 올리면 완성. 만약에 조금 더 동양적인, 뭐 김치볶음밥이 동양적인 거지만 좀 더 동양적인 맛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참기름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조금 더 맛이 다르죠. 만약에 참기름이 없으면요? 없어, 안 넣어도 돼요. 일단은 만들어지면 맛을 보세요. 저는 제 건 한번 눌려볼게요, 한번. 뭐야? 아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미안해.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을게요. 네. 아, 미안해. 뭐,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라서 그래. 감사합니다. 맛있지? 아주.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기본에 충실한 맛. 와. 요르신 벌써 드세요? 요르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맛 어떠세요? 아마 생전 처음 해보신 거죠? 아우, 너무 매워요. 왜? 무슨 일이에요? 매웠어. 아. 매우셨나 봐. 맛있다. 아니, 아까 보는데 청양고추가 이만큼씩 있더라고, 막. 매워. 아, 당연히 맵지요, 그거. 맵지요? 예, 매워요. 그게 전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요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요르신님께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아, 이거를 이만큼 너무 맛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예. 맛은 있으세요? 아, 맛은 하나는 끝내줍니다. 지금 솔직하게 맵지만은 끝내줍니다. 저는 살짝 눌려봤거든요. 눌린 걸 태운 거지. 에이, 이 정도면 눌리지. 자, 저는 살짝 일부러 눌렸습니다. 약간. 야, 이거 치즈 넣으면 끝내주겠다. 오. 양세형입니다.